운전자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차. 이 주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차는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중 사이드미러에서부터 긁힘을 방지하는 다양한 도구까지, 그리고 좀 더 진화돼 후방 카메라로 주차 뒷공간을 모니터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리고 최근 이 후방 카메라가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에서 선보인 어라운드 뷰 시스템. 기존의 후방 카메라가 차의 뒤쪽만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앞뒤 좌우 사방을 보며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차에 자신이 없으시다고요?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1,000만 운전자 여러분, 주차에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동안 괴로웠던 분들, 자동차가 드디어 변하고 있습니다. 경연주차뿐만 아니라 직각주차까지 자동주차가 되는 차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했습니다. 어떤 차인가요? 자, 보시죠. 어딜 봐요? 오! 이모 올라가? 바로 이 차. 직각주차 시스템이 도입된 폭스바겐의 티구안입니다. 저희가 이 자동주차가 되는 차량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기 위해서 박수진 대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후진 주차가 굉장히 어려우신데, 어렵죠. 그 후진 중에서도 이제 직각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하기 조금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베스트 차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후진 주차에 취약한 분들을 위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주차가 완료된다고 하는데요. 참 신기하죠. 자동 주차 시스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앞에 이제 계기판에 주차 시스템에 대해서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너무 빠르지 않게 천천히 드라이브에 놓은 상태로 악셀만 떼주시면서 가시다 보시면, 지금 화면까지 잡힌 상태에서 조금만 더 가면 R이라고 이제 후진 버튼에 차량 모양이 들어오고요. 이 상황에서 후진을 놓으신 다음에 브레이크 상태에서 브레이크만 발로 떼주시면 차는 저절로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주차 공간을 인식하고 후진을 해서 멈추는 시스템.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카레이서의 주차 실력과 자동 주차 시스템과의 대결 궁금한데요. 시작! 자. 과연 석동빈 기자의 주차 실력은? 와일드. 이러면 안 되겠군요. 한 방에 약간 삐뚤어졌죠? 자, 완료했습니다. 19초 9. 와, 빠르네. 자야 역시 레이서 달라요. 19초 9. 그런데 주차가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정확하지가 못한 것 같아. 주차 라인과 바닥이 약간 삐뚤어진 주차 실력이죠? 자, 그렇다면 네. 과연 기계가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요. 시스템. 자동 주차 기능을 네, 이용해서 주차하는 모습을 한번 봐야 그러니까요. 되겠어요. 네. 시작! 자, 그럼 자동 주차 시스템 차량은 어떨까요? 떨리는. 야, 자동 주차 과연 인간 대 기계. 석동빈 기자와는 달리 정확히 라인을 인식하고 후진을 시작하는 자동차. 그들의 대결 승부는 어떻게 날까요? 나보다 낫네. 드디어 자동주차 시스템 주차 완료. 성공했습니다. 완료가 1분 8초. 네, 조금 길어. 비록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사람이 주차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공간을 파악해 안정된 주차를 마친 자동차. 네, 저희들이 자동 주차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차의 곤란을 겪는 1,000만 운전자들이 이런 자동 주차 시스템이 널리 보급되면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네, 뭐 예. 주민들 간의 주차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 대한민국 참 주차 어렵습니다. 자동 주차 시스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